이번 시간에는 박스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스 모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라인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뭐 블록 레벨 엘리먼트의 대표적인 것은 div나 그 헤딩을 뜻하는 h1부터 h6까지 뭐 달랙을 뜻하는 p태그와 같은 것이 있고요. 우리 인라인 엘리먼트는 a태그나 span이나 img, em, strong과 같은 엘리먼트들이 인라인 엘리먼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블록 레벨 엘리먼트와 인라인 엘리먼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엘리먼트를 화면상에 표시했을 때한 줄에 하나의 엘리먼트만 표시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블록 레벨 엘리먼트입니다. 그리고 한 줄에 여러 개의 엘리먼트가 수평으로 나열된다면 그것은 인라인 엘리먼트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보면서 그 인라인 엘리먼트와 블록 레벨 엘리먼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제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요? 리스트로 생활 코딩 1, 2, 3가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수직으로 나열이 됐죠. 자, 코드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UL은 뭐 unordered list라고 해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만들 때 쓰는 태그죠. 거기에 그 아이템인 li가 li 안에 생활 코딩 1, 2, 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생활 코딩 1은 여기에 있는 li의 첫 번째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HTML을 기술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한 줄에 하나의 엘리먼트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 li 엘리먼트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인 겁니다. 이렇게 블록 레벨 엘리먼트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인라인 엘리먼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블록 레벨 엘리먼트가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라인 레벨 엘리먼트는 한 줄에 여러 개의 엘리먼트가 표시된 종류의 엘리먼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예제 2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어떤가요? 생활 코딩 1, 2, 3가 한 줄에 표시가 되고 있죠. 코드는 어떤가요? A 태그입니다. A는 링크를 의미하는 태그죠. A 태그 안에 생활 코딩 1, 생활 코딩 2, 3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엘리먼트는 첫 번째 사용 링크는 바로 이 A 태그에 매칭되는 거고 이두 번째 A 태그는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사용 코딩 2에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엘리먼트를 기술해 줬을 때 그것이 한 줄에 여러 개의 엘리먼트가 표시가 된다면 그러한 형태의 엘리먼트는 그 엘리먼트는 인라인 엘리먼트 타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엘리먼트들은, HTML의 모든 엘리먼트들은 기본적으로 그 엘리먼트가 인라인인지 또는 블럭인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CSS 속성을 이용해서 블럭 레벨 엘리먼트를 인라인 엘리먼트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인라인 엘리먼트를 다시 블록 레벨 엘리먼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시죠. 예제가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어떻게 생겼나요? 생활 코딩 1, 2, 3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생활 코딩 1은 여기에 있는 A 태그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까 우리가 실습해봤던 그 예제의 경우에는 A 태그가 한 줄에 한 줄로 쭉 나열되는 것을 아까 보셨죠? 링크 같은 경우 한 줄에 표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줄에 하나씩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인라인 엘리먼트 A 태그는 인라인 엘리먼트임에도 불구하고 블럭 레벨 엘리먼트처럼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A 태그를 디스플레이 블럭이라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으로 값을 블럭을 줬기 때문에 요 A 태그가 블럭 레벨 엘리먼트가 된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 태그를 제가 div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일단 지워주면 자,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div는 블럭 레벨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의 엘리먼트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스타일시트로 자, 예를 들어서 div type selector를 쓰고 display를 inline이라고 준 다음에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한 줄에 여러 개의 엘리먼트가 표시가 되는 거죠. 즉,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블록 레벨 엘리먼트를 인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인라인 엘리먼트를 블록 레벨 엘리먼트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CSS로 코딩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엘리먼트를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쓰는 것이 예, 디스플레이 속성의 값 중에 none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none이 정하게 되면 해당 엘리먼트가 예, 화면상에서 아예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논이라고 해주면 어떻게 된다 보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것은 디스플레이가 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각적 요소들을 화면에서 다 지워버린 겁니다.